start again next year.스카웃. 2015년 SKT의 연습생이었던 그는 멀리서 그의 우상인 페이코의 롤드컵 우승을 지켜보았습니다. 2016년 페이코의 서브가 된 그는 아쉽게도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. LPL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스카웃. 끊임없는 노력 후 2021년 롤드컵을 들어올립니다. 2023년 그는 고향인 한국에서 LNG와 함께 운명적으로 페이커와 대결하게 됩니다. 그들의 첫 다전제 경기죠. 상현경은 선수로서 좋은 마인드셋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성적을 낸 게 정말 존경받을 만한 선수인 것 같고 선수로서의 책임감 같은 게 많이 느껴져서 그런 부분을 좀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2021 World Champion, the MVP in the LPL regular season, an absolute force. 스카웃 선수는 예전부터 게임에만 집중하고 굉장히 조용한 선수였는데 그 덕분에 지금은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다시 맞붙게 되었습니다. 스카웃 선수랑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얼마나 성장했을지 기대가 되고 빨리 맞붙고 싶습니다. 这也是我就是因为我之前的成绩都是八强嘛，所以在八强的时候再度击败就是去年击败我的战队，我觉得这个对我来说非常有意义。你们22年釜山的噩梦将在这里重现。 我们会让这里再度鸦雀无声。 서로의 이기고 지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들도 있었고 100%의 T1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상혁이 형, 지금 저는 많이 성장했으니까 지금의 저를 느껴보세요. 예찬아, 다시 만나서 반갑다. 최고가 되려면 저를 넘어서야 할 겁니다. All up to T1. They are the last team remaining outside of the LPL from any region. Final. 8강의 마지막 날 이제 시작합니다. 상혁이 형 미안하지만 제가 올라가겠습니다. 예찬아 행운을 빈다. 멋지게 싸우자.